판다 다 그래 다 내일을 볼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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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송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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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다 팔아요? 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청소해야 되는데 걸레... 걸레가 어딨지? 야 민영아 너 걸레 어디 있는 줄 알아? 용 모름 나도 모르지 근데 창고에 있지 않을까? 창고? 아 어떻게 쓰는 거지? 여기 뭐 여기 누르나? 이렇게? 이렇게? 오 민영 어떻게 알았어? 진짜 있네? 야. 아 도대체 너 어떻게 쓰는 거니? 용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아? 글쎄 민영 모르면 나도 모르지 아 이렇게 쓰... 야 근데 민영 봐봐 내가 그때 보니까 응응 시은 할배생 보니까 요거 요거 요거를 누르면 되던데 노란색 여기? 어, 어. 이렇게 어? 안 돼요? 다시 해봐 이렇게 오! 어, 근데 이거 봐 대단하다 아, 아 신기해 이거 신기해 내가 알바 선배라서 하루 선배였어 일로 와봐 네네네. 300원입니다 뭐 하는 거야 나 코가 제일 자신 있거든 그리고 야 이 코에 바코드도 없는데 무슨 300원 장난해? 얘가 진짜 말하는 거야 300원입니다 야 저 봐 너 망가뜨린 거 아니야? 저 봐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연결도 안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망가뜨렸네 이거 아니 망가진 거야 어떡해 네 판다 테이저입니다 네. 아이고 민영아 민영아 그리고 초령아 어 사장님 어 알바 첫날이라 모르는 게 많지 네 그래도 오늘 하루 해보면 좀 익숙해질 거야 지금 시간이 7시 37분이니까 앞으로 1시간 동안 파이팅! 파이팅! 자, 민영 잘할 수 있죠? 아, 민영 너무 떨려 용 안 떨려? 야, 난 말이야 어, 당연히 너무 떨려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얘들아 그만 떨어, 그만 떨어 손님들 보셨죠? 오늘이 알바 첫날이라고 떨고 있는 초룡 그리고 민영 알바생을 응원해주고 싶다면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사장님이 선물을 쏘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어, 사장님 잠깐만 사장님 사장님 그러면 어차피 쏘는 거 시원하게 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슉, 빵이야. 반사 되었어! 진짜 어디에서 반사! 이 반사 말이야, 이 반사! 내가, 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알바생을 뽑을 수가 있어! 내가 혼났어, 그냥. 나 진짜 화났어! 진짜, 오, 되었어! 반사 그냥. 오, 정말! 침착해. 반사 되었어. 반사 나오라 그래, 반사 나오라! 침착해. 그쵸? 침착해. 너부터 침착해야지. 침착해. 침착해. 아니, 침착해. 근데 누구? 침착해. 뭐야? 지금 내가 침착할 상황이 아닌데 왜 갑자기 침착해지고 난리야? 나 지금 엄청 화나 있는 상태야. 이거 왜 이래? 안녕하세요. 뭐랑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세상. 어머 목이랑 이야기하니? 아 인사를 그렇게 작게 하면 어떻게 크게 바꿔줘?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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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고함을 지르는 거야. 인사를 하는 거야. 세상에 나 판다다 편의점 단골손님이야 그러면 단골손님에 딱 맞는 걸맞는 그런 인사 특별한 인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 아 특별한 인사요? 야! 자 안녕! 안녕! 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어, 환영합니다 고객님 우리 판다다 편의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 나가시는 출구 예! 자 이쪽으로 자 쭉 나가세요 지금 1분밖에 안 됐는데 나가라니? 어, 진짜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아,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사님께서 그 특별한 인사를 원하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마음 푸세요. 아주머님 아주머님? 아주머님? 진짜 어이가 없어. 아니, 판다다 편의점 알바가 됐으면 말이야. 어떻게 이 김여사를 몰라볼 수가 있지? 아, 나 어이. 그 김여사님이세요? 그 유명하다는 김여사님이세요? 와! 우와! 내가 그렇게 유명해? 그렇지! 진작에 그렇게 알아봤었어야지! 엄청 유명하죠. 아무리 판다다 편의점 신입 알바생이어도 말이야. 김여사를 몰라보면 되겠어. 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렇게 유명한가 봐? 아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외모인가? 아니면 질서? 아니면 성격까지?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지성이면 지성! 이상하다는 거 유명하세요? 이상. 진짜 무슨 이상. 나 방탄 조끼 입었어. 되게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이래? 아니 그런데 말이야. 그런 이상한 소문은 헛소문은 누가 내고 다니는 거지? 헛소문이라뇨?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뭐? 사장님이 내고 다니. 이반사한테 안 되겠어 그냥. 이반사한테 전화해봐. 반사한테 막 대충 전화해봐. 사장님 전화번호 알아? 사실 저희가 알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장님 번호를 아직 아 그래? 그러면 제가 텔레파시 보내볼게요. 저. 아니 무슨 텔레파시야? 사인을 보내, 사인을 보내, 사인을 보내, 사장님 전화를 주세요. 얘들 무슨 소리냐고 그러는데? 얘들 왜 이러지 정말? 그만해 그만해. 사나워 좀 더 사나워. 아니 무슨 전화번호를 보는데 지금 시그널 보내 사인을 보내. 아니 전화번호를 모르면 전화를 오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 알바생? 네. 이름이 어떻게 되지? 안녕하십니까? 판다다 편의점 신입 알바생 최철입니다. 신입 알바생 황민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나한테 부탁을 한다면 말이야. 내 부탁 먼저 들어줘야 될 거야. 무슨 부탁이신데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다 말할게. 네? 그러면 우리 신입 알바생들 네? 둘 다 예? 바꿔 주 네? 아니 왜요? 왜요? 아니 저희 오늘 알바 첫날인데 바꿔달라 하시면 민영이 너무 슬퍼요. 놔줘요. 너희들 지금 가짜로 우는 거지? 네.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한테 딱 들켰어. 너희들 나한테 딱 걸렸어. 무조건 받아두. 알았어. 아니 그럼 뭐 김여사님이 바꿔달라고 하시니 바꿔드려야죠. 그럼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가자. 당연하지. 가자. 손님은 가자. 왕이요. 그리고 알바생들은 손님을 모시는 어머 세상에 어머 어떻게 어디 갔어? 아니 얘들 어디 가니? 어머 세상에 어머 나 가짜로 가라고 그랬는데 진짜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어머 진짜 나 반사한테 전화 오게 하려고 가짜로 얘기한 건데 어머 알바생 진짜 가버렸네. 이거 반사 가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정말. 어머 세상에 여보세요. 네 판다다 편의점이에요. 여보세요. 반사님? 반사야. 네. 이제 전화하면 어떡하니? 뭘 어떡해? 김여사 누나, 어? 그러니까 왜 우리 알바생들을 괴롭히냐고? 세상에 좀 봐. 내가 괴롭히긴 언제 괴롭혔니? 애들이 그냥 제 발로 간 거지. 내가 다 봤거든? 누나가 알바생들 바꿔달라고 하니까 알바생들이 가버린 거잖아. 나 또 운다 이러다가, 어? 그래 울지 마. 하긴 지난번에 보니까 찬비 알바생이랑 성형 알바생 가는 날 너 진짜 많이 울더라. 근데 있잖아 쟤들 진짜 자기 발로 간 거라니까. 나 진짜 근데 알바생들 말이야 이렇게 끈기가 없어서 어디다 쓰니? 어디다 써? 끈기가 없다니! 끈기가 없다니! 우리 알바생들이 아주 엄격한 끈기 테스트까지 다 통과한 인재 중에 인재인데 끈기가 없다니! 그럼 뭐하니? 그럼 뭐해? 지금 없잖아. 판다다 편의점 이거 어떡할 건데? 어떡하기는. 내가 지금 편의점에 갈 수도 없어. 누나라도 지켜야지. 내가? 나 알바 해본 적 없는데? 너 진짜 그런? 저럴 걸 못해. 끊지마. 정말. 왜 끊고 난리야. 정말 너. 정말 반사 너 진짜 각오해. 요즘 말이야 알바생이나 사장이나 다들 이렇게 끈기가 없어서 어떡하니 정말. 정말 그래 내가 알바생 돼가지고 진정한 끈기가 뭔지 알려줄게. 어이없어. 하루만 못할 줄 알고 나 진짜 어이없어. 뭐야 왜 노래는 내가 맨날 춤추고 올 때 나오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왜 나오지?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지? 어, 뭐야?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하지 그랬으니까. 그러게요, 진작에 이렇게 할걸. 응?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시더? 잠깐만 아까 보니까 알바생들. 어머, 알바생들 맞지? 알바생들 깜찍스러워 진짜. 음료수 깜짝 놀랐어. 이 알바생 바꿔줘. 알바 난청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 여기 알바생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누구 착각하셨나 본데요. 저는 알바생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여기 사장님입니까? 사장도 아니죠. 근데 그럼 알바생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자, 대답 크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잊어버린 거. 대답 빨리 합니다.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외모? 뭐? 어허. 지석?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해야 되는 거 그거 뭡니까? 사람 처음 만나면. 아, 맞다. 인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왠지 처음 만나기 아니라 두 번째 만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네요. 그런데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신입 알바생. 아니 알바생 인사도 안 하고. 이거 알바생 문제 있네. 사장님 알바생 바꿔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장님. 알았어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진짜 어이없어. 정신 못 차렸습니다. 자, 앉습니다. 앉아. 자, 일어서. 다시 앉아. 자, 다시 인사합니다. 시작. 안녕하시다고요! 끔찍스러워. 아니, 그렇게 인사를 크게 하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황여사기. 아야 했어. 우리 황여사님,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네네. 자, 특별한 인사 준비. 특별한 인사 준비. 딱! 자, 특별하게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어, 신나게 합니다. 어깨를 꽂혀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그렇지. 안녕해요. 네. 나가시는 문은 이쪽이고요. 좋아. 안녕히 가세요. 오, 좋아. 안녕. 아니, 나간 지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들어온 지. 나보고 나가라고 한 거야? 뭐야, 진짜. 뭐야. 잠깐만, 진짜 어이없네. 이거 내가 아까 했던 멘트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거 나랑 알바생들밖에 모르는 대사인데? 이걸 어떻게 아시지? 아, 진짜 잠깐만요. 실례 좀 할게요. 어머 세상에. 이거 뭐예요? 어머 세상에. 봐. 어머. 깜찍스러워. 그냥. 신입 알바생들 맞잖아. 이렇게 말이야. 단골 손님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놀려도 되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김 여사님이 바꿔달라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철용이랑 민영이가 그냥 손님이 되고, 그리고 김 여사님이 알바생이 되고. 그렇지. 역할을 바꾼 거잖아요. 제인. 뭐 역할 바꿔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제인. 무슨 죄송해요. 느낌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제인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어이없어. 그리 갔어요. 자리부터 바꿔주세요. 어머, 나 알바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알바 자리 진짜 싫어. 근데 말이야, 이렇게 자리도 바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손님의 입장이니까 엉뚱맘에 보여줄 거지? 갑자기? 나 보고 싶어, 무조건이야. 아니, 엉뚱하시네 되게. 보여줘. 엉뚱. 엉뚱하면 보여줘. 보여줘. 당장. 엉뚱맘의 공덕소? 야하! Amy가 사랑에 빠졌대요. 말하지 말라고! Amy 러브스토리.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용해. Amy 뭐하냐? 뭐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나의 첫 번째 사랑에게? 너 첫 번째 사랑 아니잖아. 다섯 번째 사랑이잖아. 진짜. 오케이. 됐어. 여기서 쓰면 오빠한테 안 걸리겠지. 맞아, 안 걸릴 거야. 안심하고 써. 응, 고마워. 뭐야! 나?
나도 여기서 몰래 많이 써봤거든. 괜히 여기서 썼어. 빨리 써, 빨리 써, 빨리 써. 안 써. 왜 어디가? 아 진짜 왜 이렇게 쫓아다녀? 아 에이미 빨리 편지 써. 오빠 때문에 못 쓰잖아. 아 오빠 나 빨리 편지 쓸게. 그 빨리 써 빨리. 그럼 등 좀 빌려주라. 그럼 빨리 써 고백해야지. 어 이렇게 쓰면 오빠가 못 보지롱. 에이미 완전 똑똑해. 안녕 나는 에이미야. 항상 너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 뭐야 어떻게 알았어? 등으로 다 느껴줘. 진짜 어디가 빨리 편지 써야지. 아 에이미 오늘 고백 편지 전달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아 어떻게 되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에이미 왜 그래. 왜 걔가 너 싫대? 짜증난데? 다가오지 말래? 아 그럴 줄 알았어. 편지 주지도 못했어. 반 애들이 막 다 돌려봤어. 나 놀림 당했다고. 안 되겠어. 나만의 방법이 필요해. 무슨 방법인데? 비밀이야. 비밀? 너 비밀 편지 쓰려고 하지?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여러분 사랑은 정말 쉽지가 않군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비밀편지를 완성했습니다. 이름하여 너만 봐 비밀편지. 너만 봐 비밀편지? 어? 봐봐. 저. 응?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무것도 안 보이지? 오, 잠깐만. 아 이거 그거네. 레몬즙 편지. 불에다 갖다 대면 글씨 보이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유 내가 이걸 왜 모르냐. 이거 완전 옛날 거잖아. 그리고 누가 편지를 이거 불에다 갖다 대. 불나게. 그리고 너 불장난하면 잘 때 오줌 싸. 허!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걔가 이 편지 안 보겠지? 안 보지. 불에다 어떻게 갖다 대 편지를. 아 도대체 비밀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고. 좋아하는 친구에게 그림 편지를 써서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한테 심한 말을 해서 그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저랑 그 친구만 아는 비밀 언어로 사과의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오빠 오빠! 내가 비밀 편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거든? 응. 세련된 방법이 꽤 많더라고. 봐봐. 오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서 비밀 신호 만들기. 아 이것도 괜찮은데 오빠는 더 좋은 걸 찾았지. 뭐? 짜잔. 오 괜찮은데? 이 셀로판 안경이랑 같이 선물하면 세트 느낌 나겠다. 맞지? 어 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만들어보자. 근데 오빠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고백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너인 게 금방 밝혀지면 안 된다고. 뭐야? 나인 게 밝혀지면 고백이 실패라는 거야? 뭐야 지금? 잠깐만 약간 기분이 안 좋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가 고백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고백을 할 땐 기대감을 심어줘야 돼. 편지를 발견하기 전까지 뭔가 시크릿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지. 오 시크릿. 와 오빠 되게 박식해 보인다. 와.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짬뽕 고백. 짬뽕을 먹으면서 고백을 해? 두 개를 섞자는 거지. 자외선 램프랑 셀로판 안경이랑 딩동댕. 야하.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에게 비밀 편지 쓰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방법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잘 보고 다음에 꼭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셀로판 안경을 만들 거예요. 셀로판 안경을 이렇게 안경 모양을 하고 여기 렌즈가 들어갈 곳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쓸 건데 먼저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파란색과 초록색, 빨간색과는 다른 색깔로 편지를 일단 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적고? 그렇지, 이걸로? 네 마음을 적고 나머지 자리에 빨간색으로
엉뚱한 글씨를 쓰는 거야. 이 빨간색 셀로판지가 덮여져 있는 안경으로 보면은 나 편지지 내용만 보이는 거지. 네가 쓰고 싶은 내용을 파란색과 초록색, 빨간색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알았어, 걸로? 보지 마. 예미, 나 지금 안 보고 있는데 네 글씨가 따락따락 붙어 있어서 다 보이는 것 같아. 분명하지. 알았어. 왜 봐? 널 좋아해. 안 볼게. 다시. 다시. 고백해야지. 놓칠 거야? 자, 다 썼니? 응, 다 썼어. 네 편지 내용 썼어? 응. 자, 그리고 나머지 칸에 빨간색 같은 걸로 아무렇게나 써. 아무 글씨나. 아무 글씨나? 어. 다 썼나? 와, 진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맞지?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잠깐만, 그럼 다 보잖아, 사람들이! 자, 어쨌든, 이 셀로판지를 이렇게 딱 대면은, 이게 빨간색 톤의 글씨들 안 보이고, 초록색이나 파란색만 보이는 거예요. 에이미가 진짜 보내고 싶은 내용들만 보이는 거죠. 편지랑 셀로판 안경이랑은 세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럼 잘라서 안경에 붙여볼까요? 좋아, 그 상태로 붙여. 붙였나요? 한번 보세요, 예미 씨가. 어! 됐어. 한번 카메라 보여주세요. 우리 식으로 보여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안경을. 안 돼! 내 마음 다 들킨다고. 자, 다른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는. 이게 뭐야? 그냥 낙서인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에이미가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이 안경까지 줘서 비밀편지 내용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지. 짠! 이렇게 선물 세트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짜잔! 이번에 준비물은, 자, 이거 종이랑? 이거는 형광 물질이 든 편인데, 쓰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세요. 어, 안 보여. 자, 눈에는 보이지 않죠? 펜 다 쓴 거 아니야? 안 보이죠? 대신? 여기 인터넷에서 구입한 자외선 손전등이 있습니다. 이걸로 비춰보면 보이시나요? 이걸로 화살표를 그려서 곳곳에 붙여놔. 곳곳에 붙여서 화살표를 따라오면은 이 편지 세트를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걸로 이 편지의 위치를 알려주자.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없는 한 아무도 이 편지의 위치를 모르는 거네. 아무도 못 찾아. 네가 좋아하는 애한테만 줘. 자, 화살표를 여러 개를 만들게요. 와, 화살표. 이렇게. 뭔데? 에이미 하고. 자, 그럼 화살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위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좋아. 모르겠죠? 뭔지 모르겠죠? 짠짠짠. 오케이. 이렇게 에이미의 비밀편지 만들기는 완성! 파란색으로 글씨를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핑크색 등을 사용하여 그 파란색 글씨들과 같이 섞거나 막 헷갈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읽어야 하는데요. 이 안경을 쓰고 이렇게 되면 우 리 반 최 구입니다. 자, 시크릿 고백하기 연습 한번 해보자고. 응. 방에 표시를 해놨어. 비밀 표시. 따라가보자. 자, 이렇게 자외선 손전등을 켜고 표시가 여기 있구만. 저거. 오케이. 표시를 따라가자고. 오! 좋아. 저거다. 또 어디 있어? 있죠. 예!
재밌다 이거. 재밌네 진짜. 여기다 이때. 자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비밀 장소에 도착. 비밀 장소에 도착하면 셀로판 안경이랑 비밀 편지가 딱. 호호. 그러고 셀로판 안경을 이렇게 쓰고 편지를 보면은. 아 보지 마. 내 미래 남자친구만 볼 수 있거든요. 예. 오빠 나 고백하고 올게. 호호. 에이미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성공했겠냐? 힘내 에이미. 힘이 나겠니? 왜 이렇게 오오오. 왜 이렇게 예민해? 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줄 알고 선물 준비했어. 비밀 편지 선물이야. 선물? 응. 실연한 동생의 오빠 심부름 시키기 쿠폰? 오, 감동인데. 비밀펜을 쓰면 비밀편지를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빠 심부름 시키기 쿠폰 한 장 써봐야겠다. 오빠 자, 라면 한 그릇 부탁해요. 아이고, 에이미 씨. 뒷면에 사용기간을 확인 안 하셨군요. 뭐라고? 뒷면에 사용기간을 확인하셔야죠. 뭐야, 사용기간. 뭐야, 이건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이잖아. 한참 지났네. 아, 뭐야.